집이 많이 더럽네. 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저씨, 또 제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죠. 아, 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요즘 저도 연락이 잘 안 돼요. 진짜요? 아, 맞다. 저 성우 합격했어요. 너무 잘 됐다.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밥 한번 그럼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 기다릴게요. 송지엔 들어오기만 해봐. 사람 사는 집 같네. 아, 배고파. 아, 배고프다. 하이. 하슬아 왜 왔어? 섭섭하게 찾아온 사람한테 왜 왔어라뇨. 너무해. 빨리 인사해줘요. 하이. 하이. 이건 하이가 아니라 완전 로우네, 로우. 재미없는 거 알아요. 오빠 말 따라한 거잖아요. 하이가 아니라 로우네 지어서. 내가 언제 그렇게 바보처럼 얘기했어. 하긴 바보처럼 말 안 하고 빙구처럼 했지. 비타민C 지어서. 나 안 그랬어. 치.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 배고파서 그렇구나.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어요. 먹어봐요. 잘 먹을게. 에이, 술만 마시지 말고. 자, 밥을 먹어요, 밥을. 맛있네. 맛있죠? 제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시켰네. 다음에 직접 손으로 해줄게요. 우리 내일 데이트 갈래요?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같이 손도 잡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왕족발 무쌈 어때요? 하슬아 억지로 그렇게 안 해도 돼. 네? 너 알고 왔잖아. 뭘요? 난 아무것도 몰루? 고마워. 많이 위로가 됐어. 진짜 미안한데 나 잠깐만 혼자 있으면 안 될까? 에이, 이럴 때 혼자 있으면 더 나쁜 생각만 들고 안 돼요. 괜히 혼자 동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있어요. 에헤이, 같이 건배는 해야지. 'Here's looking at you, kid.'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이건 미리 축하주. 내년에 꼭 성우 합격해요. 내년? 채하슬, 나 내년 없어. 25살이 아니라 35살이야. 10년째 준비했고 10년째 떨어졌다. 매년 내년에 될 거라는 그 말 들으면서.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내 친구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 난 아직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카페 알바하고 있고.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뭐 어떻냐고? 내가 다시 물어볼까? 35살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카페 알바하고 있어. 어때 보여? 나 뭐라도 해야 돼 하슬아. 그냥 실패한 성우 지망생이야. 그리고 사실 너랑 어울린 사람이 되고 싶었어. 너 예쁘잖아. 너의 옆자리에 어느 정도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게 내 노력이고 내 마음이었던 것 같아. 잘 먹었다. 잘 가. 저도 물어볼게요. 위로해준 사람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내 옆자리에 걸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그리고 나 좋아하는 거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왜 가라고 해요? 나 안 좋아해요?